안녕하십니까. 오직 눈 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자, 쌍꺼풀 수술을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 물론 눈을 더 예쁘게 보이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쌍꺼풀 수술을 한 다음에 쌍꺼풀은 있는 것 같은데 눈이 예쁘지 않다면 과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수술 전 수술인데 제가 재수술한 다음에 사례입니다. 이렇게 눈 자체가 또렷하고 커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즉 쌍꺼풀 재수술은 단순히 쌍꺼풀 라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완성도, 눈에서 느끼는 느낌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읽은 과거 시 중에 바이런,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죠. 바이런 시 중에 고개를 들어 그대를 쳐보았다. 그대의 눈동자를 보는 순간 그대를 영원히 사랑하게 되었다 라는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아, 조금 틀렸을 수는 있습니다. 자, 눈에서 느끼는 느낌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눈을 보고 상대방의 감정 그리고 생각 등을 읽으려고 하고요. 또 그 눈을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과 세계를 엿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눈은 인체에서도 단순히 보는 기능 이외에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바로 마음의 창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느낌들을 쌍꺼풀 수술로 과연 어떻게 구현하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똑같이 눈을 뜨더라도 이렇게 약간 졸려 보이도록 눈동자가 가리거나 덜 떠지면 눈동자 자체가 약간 외반됩니다. 즉 외측 위쪽으로 편이되면서 심지어는 검은 눈동자 밑에 흰자위가 보이는 삼백안 증상이 나타납니다. 눈을 충분히 떠지도록 하고 균형 있는 눈매를 만들면 이렇게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초롱초롱한 눈으로 교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만큼 쌍꺼풀 수술에 있어서 특히 재수술의 경우는 그런 자신의 얼굴에 그런 느낌을 나타내는 눈빛, 즉 눈매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예쁘게 고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